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은 연로해지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어느 날 난데없이 별로 질 좋아 보이지도 않는 냄비 세트를 수십만 원에 사오고 전혀 필요도 없는 20첩 반상 식기 세트를 수십 개월 할부라는 황당한 조건으로 들여놓거나 먹으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근본도 없는 만병통치약을 무슨 불로초라도 구한 듯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들고 들어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부모님이 아니고 벌써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벌이셨다고요? 이런 건 큰일인데. 부모님이 그러셨다고 화를 내신다거나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일을 이미 벌였다고 해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물건을 고가에 사들고 들어오는 것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더구나 돈 귀한 줄 몰라서 돈지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화살같이 날아가는 세월을 탓해야지 사람을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 쓸짝에도 없이 집 한구석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그 고가의 허접하기 짝이 없는 물건들을 보고 있노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하고, 그래도 불행중 다행인 것이 그게 20첩 반상 식기 세트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그게 80첩 반상 식기 세트였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왜 나이 들어 노인이 되면 사기를 잘 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사기를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은 영상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다 보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큰 냄비 세트를 사들고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게 말씀하신 이유는 막내 누나가 시집 갈때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 막내 누나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그 거대한 물건을 들여놨습니다. 오랫동안 그 냄비 세트는 개봉도 하지 않은 채 아마 안방 장롱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뭐 그러다가 이곳저곳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그냥 버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 막내 누나는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사가지고 들어오는 물건들의 특징은 반환이나 환불 또는 할부 계약 취소 등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제품 위에 적혀 있는 연락처가 정확치 않거나 또 정확해서 전화를 받더라도 제조사와 판매자가 틀려서 연락되는 제조사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기 쉽습니다. 아, 난감해지죠. 아니, 세상에 경험도 많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서 사람 보는 눈도 있을 만도 한데,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쉽게 사기꾼 앞에서 허물어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뭐너뭐 조심해라, 그거 하면 안 된다, 사람 아무나 믿지 말라는 등의 말씀을 귀에 박히고 박히도록 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는 말씀이에요. 노인들이 사기꾼들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2012년 미국의 UCLA 셜리 테일러 교수팀이 왜 노인들이 쉽게 사기를 당하는지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연구진은 먼저 55살에서 88살 사이의 성인 119명으로 평균 나이 68세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고, 평균 나이 23세의 젊은이 24명을 다른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얼굴 사진 30장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 얼굴 사진을 보고 어떤 얼굴이 진실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거였죠. 연구진이 준비한 얼굴 사진은 의도적으로 믿음직스럽지 않게 표정을 조작했고, 실험 대상자들은 이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얼굴들이 믿음직한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지, 아니면 불량스러운지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 평균 나이 68세 그룹은 믿음직한 얼굴과 그 중립적인 그저 그런 얼굴에 대해서는 젊은 그룹과 뭐별 차이 없이 잘 구분했지만,
문제는 불량스러운 얼굴에 대해서만은 젊은 그룹과 명확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래요. 신뢰할 수 없는 이 불량스러운 얼굴은 표정 전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구진들이 잘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나이 68세 그룹에서는 이를 잘 알아채지 못했던 거죠.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이 사진을 보고 있는 동안 MRI를 통해서 이들의 뇌를 촬영했는데요. 젊은 그룹은 믿음직스럽지 않게 생긴 얼굴을 보는 동안 그뇌 속에 전측 뇌성엽이라는 그 부분이 활발하게 반응한 반면 평균 나이 68세 그룹에서는 불량스러운 얼굴을 볼 때조차도 이 전측 뇌성엽이라는 곳이 아주 미약하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전측 뇌성엽인데, 바로 이곳이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바로 나이가 들면 이 전측 뇌성엽 기능이 떨어져서 젊은 사람들보다 사람 보는 눈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 믿을 수 없는 얼굴을 판별하거나 거짓말을 가려내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으로 나이 먹을수록 사기를 잘 당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게 되는 거죠. 뇌 어디에선가는 이 사람 못 믿을 사람 같다, 이 사람 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노인들은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는 뇌내 부분이 반응하지 못해 쉽게 사기에 휘말리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경보체계가 노후화돼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전국 곳곳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홍보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노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뼉도 치고 노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홍보관에서는 휴지, 사과, 떡, 뭐 고추장 등 매일매일 다른 종류의 선물들을 아주 안겨줍니다. 또 때로는 관광버스로 어딘가로 데려가 구경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죠.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시간을 보낼 것도 없는 노인들에게는 제품 홍보관 사람들은 자식보다 더 효자 노릇을 하는 고맙고도 살가운 관계가 되어 갑니다. 이렇게 의지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면 짜자잔, 제품 홍보관 사람들은 드디어 고가의 물건들을 팔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품 홍보관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하고,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하는 약장수들과는 처음부터 상종하지 않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제일 좋은 상책 중의 상책이라고 실험을 진행했던 그 UCLA 연구진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직 50대니까 괜찮겠지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뇌 기능은 50대 초중반부터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을 신뢰하는 분들조차도 항상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셨죠? 아이고, 나이를 먹어가니 살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도 어려운데, 이제 사기당하지 않는 그 예방방법까지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우리들의 판단 기능은 약화되고 있으니, 이게 이리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숲속을 혼자 걸어가는 격입니다. 아, 잠깐, 나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60세 이상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계속 싹트게 되고, 나이 들면 추상적인 사고나 문제 해결 등에 관여하는 뇌의 전두엽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 훨씬 그 사회적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해요. 자, 오늘부터 벽에 써놓자고요. 뭐 혈서까지 쓸 필요는 없고, 제품 홍보관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써 붙여야 될 일이겠습니다. 아니, 한번 가면 재밌고 또 같이 가는 친구들이 졸라 되고, 판단력은 흐려져 있으니 물건은 반드시 사갖고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아, 요리라고 뭐별수 있겠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참, 인터넷에서 영화 약장수 다시 보기 검색하셔서 이 영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곧 돌아오는 명절 때온 가족이 함께 있을 때 보셔도 좋을 듯 싶어요. 자, 최소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사기꾼들과 마주치지 않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